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이게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이었고, 5일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 라인 구간, 21선과 60일선, 120일선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수를 이길 수는 없죠. 예,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8% 코스닥이 그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같이 이런 음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8이 밀렸는데 이 종목이 3%대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나름 그래도 잘 버텼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던 거고, 이런 액션들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정에는 없었는데,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예, 지수가 우선인 것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음봉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죠. 어떤 작업을 합니까? 이 음봉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봉이 뭐 2, 3일 정도 나오면서 5일선을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액션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요런 액션들이 먼저 나오겠죠.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일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고 5일선을 끌어내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 어디까지? 8,500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8,500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지수가 오늘처럼 그렇게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전이라는 부분들, 또는 뭐 풍력, 태양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고, 뭐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성장이라는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뭐 섹터를 이끌 수 있는 뭐 새로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이 원전에 되어 있는 G2파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수 뭐이 원전에 대한 종목 G2파워를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인 또는 최종적인 뉴스는 뭡니까? 수주를 따왔다라는 거. 뭐 3조짜리 수주, 10조짜리 수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거기에 의해서 원전들은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죠. 지금 당장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단번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저항을 받는 구간들을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나올 것이냐, 이거 정도만 좀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말 뜻이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이, 얘는 방향이 이것보다는 여전히 저는 방향은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매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매수하려고 들어왔던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상관없겠죠. 예, 어려운 자리는 아니고, 여기서 막 리스크가 있거나 굉장히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기회가 올수 있는 자리,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갖고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 채널 추가 바로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릴 건데요,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하세요. 저희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률 챙겨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고, 혹시 이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알려드릴 거고, 똑같은 매매를 저희가 일주일 내내 할 겁니다. 그러면 익숙해질 거고, 경험도 쌓일 거고, 그 경험을 도장해서 어떤 것, 이런 수익도 챙겨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